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월별 운세는 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2021년 양력으로 예, 사주는 절기로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양력 글씨로 양력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17일 일요일까지의 일간별 주간 운세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신강신약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단식으로 보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좀 좁아서요. 제 영상, 제 얼굴은 안 나오게 그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영상으로 제가 잠깐잠깐씩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운세는 아무래도 오늘 보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 숫자 칠판을 또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우선 베이스로 말씀드릴 만한 게 10월 8일부터 절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술월이라고 하는 달로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약 9일 정도가 신금이 아직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 파트에 이 영향을 각 일간별로 계속 받을 거라서 어떤 일간은 굉장히 예민해질 것이고 어떤 일간에게는 또 경쟁을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일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갑목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판에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본인의 태어나신 날짜 위에 있는 중심 글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갑목일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신금이 정관으로서 예민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건강도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다사다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은 당연히 다릅니다. 모든 분들께 같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쪼개어서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날 10월 11일 임진일 보겠습니다. 선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미래를 대비한 또 앞날을 대비한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되거나 계약을 맺게 되는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신강신약 입장 모두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중화사주는 어떻게 보느냐? 중화는 운을 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나누자면 신강신약 또 나눌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운의 기복을 다른 분들보다 거의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계사일 보겠습니다. 이 계사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인 날이고요.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인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일진 기둥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유나 축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사주 글자에. 유나 축이 있어 버리면 금기운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또 갑목을 이제 제압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강신약을 따지자면요. 굳이 이번 주간 안에서 봤을 때, 신강한 분들도 크게 유리한 날은 없어요. 근데 굳이 이제 따지자면 이렇게 나눌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13일 보겠습니다. 갑오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이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수요일은 갑목일간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활동성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취소가 된다거나 움직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정체되고 지연되고 뭔가 틀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께는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화운동을 하시게 되죠. 인오술 중에 하나니까. 특히 신약한 분들 중에서 식상이나 식상 화기운이나 아니면 재성인 토에 이 용신을 두고 있는 분들께는 유리한 하루가 되고요. 이 일진 기둥 자체가. 그런데 신강한 분들께는 굳이 유리한 기둥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14일 목요일 을미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인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속도가 아주 느려지는, 그리고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잘 지어지지 않는 하루인데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목요일이.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이제 식상이나 재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24일이. 그 다음 15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병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인 날이에요. 기존에 하고 계신 일,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다른 일로 바뀌어지거나, 어찌됐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런데 신약하거나 신강 입장 모두에게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날이에요. 크게 발복할 수 있는 날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16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 이 정요일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간목이 놓인 날이에요. 게을러지고요. 또 마무리가 상당히 아쉬워서 결과가 잘 매듭지어지지 않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날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신약, 신강 입장 모두에게는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17일 보겠습니다. 무술 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역시 지지에도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인 날입니다. 아무래도 식상과 또 재성의 고지가 이 술일이 되다 보니까 대범해지진 못하겠죠. 이날 소심해지는 흐름이고 사업을 하거나 관청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일주일 중 하나인데 그러나 모두에게 좋지는 않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반대로 신강한 분들께는 식상이나 재를 보충하는 일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배척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맹신하는 것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 운세 방송은 운세 방송으로서 잘 활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을목일간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만세력을 돌렸는데 이렇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씨가 을목인 경우에 해당 파트를 봐주시면 되고요. 신강신약을 떠나서 이번 주 주중에는 한 차례의 고비가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신금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편관작용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날 임진일 월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에 해당이 됩니다. 을목일간이 관대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날은 이론, 즉 실천을 따르지 않은 말만 앞설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한 을목인 경우에, 즉 신약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겨울 글자나 봄 글자가 약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 사주에 원래 글자 중에서 호랑이, 인이나 또는 토끼묘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 글자들이 세력이 있을 때에는 이 날짜 들어온 진으로 의해서 인진, 목국을 이루거나 묘진,
목국의 세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나의 힘을 보태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신강한 분들께는 오늘 이롭지 않은 일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한 분들은 어떻게든 본인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보태어주는 쪽으로 문서에 힘이 실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운이 되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이론만 앞서고 행동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2일 화요일 개사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일만 벌여놓고 결과 마무리가 잘 맺어지지 않거나 실제 허세만 부린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이날 조금 반대의 성향이 화요일에 신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13일 수요일은 갑오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도움을 주는 주변 사람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즉 외롭게 혼자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내 편이 생기는 흐름이고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힘을 보태어주는 쪽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일입니다. 11, 13 이렇게 계속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14일 목요일은 을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재입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 방향에서 도움이 실제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쉽게 일이 풀립니다. 쉽게 일이 풀린다. 이렇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요. 원국에 본인 글자에 돼지 해수나 아니면 토끼 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일진으로 확인이 되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 파악이 됩니다. 날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 다음 15일입니다. 병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직장이나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의 일에도 해당이 돼요. 이 관계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칭찬을 듣거나 평판이 인기가 높아지고 혹은 자식의 일에 대해서 여성분들은 조금 더 기쁜 일이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날이 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조금 더 실망스러운 날이 될 수 있어요. 이제 16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정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게 되는 흐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계시던 일을 정리하시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힘을 조금 더 보태어주는 쪽으로 움직여서 좋은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17일 일요일 무술일입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정지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구매하기로 했던 물건을 반품하거나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약속도 취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고 계신 커플은 이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 방향으로 활동성의 제동이나 제약이 걸립니다. 불안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건강도 불안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날 17일에 어떤 흐름이 있느냐?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 술일에
본인 스스로의 건강운도 다운이 되지만 이게 식상이나 재성도 여기 같이 이제 고지가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진이지만 하루하루 운을 좀 많이 타는 분들은 영향력을 좀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운세 흐름이 마음에 드신다면,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에 잘 맞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병화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이 정제의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을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구설이라던가 시비라던가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주간인데, 모두가 다안 좋은 부정적인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아직 짝을 찾고 계신 이 미혼 남녀분들 같은 경우는 썸을 탄다거나, 이제 연애를 또 시작을 할수 있는 주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날로서 우선 월요일에 임진일 살펴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잘 해보려고 의욕을 이제 계속 업시키다가 주변과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설이나 이런 다툼수를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원곡에 호랑이인이나 아니면 토끼 묘가 있으면 목곡을 이 진일진 때문에 이루기 때문에 요 분들만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신약한 분들께는 그다지 좋은 일진은 아니세요. 그리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식상, 재나 식상이 용신인 경우에만 좋아요. 재성은 토가 되겠고, 재성은 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식상은 토가 되겠죠. 그래서 신강한 분들께도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관식상인 경우에는 또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건 잘또 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신약, 신강에 따라서 또 입장이 다르고요. 특히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서두르게 되는 날이에요, 이 월요일에. 그래서 아무래도 다투게 될수 있어요. 이제 12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계사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날입니다. 자신감이 이제 굉장히 두드러지는 날이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다소 아쉽습니다. 자, 13일 수요일에는 갑오일이 이제 있는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강한 추진력이 생기는 날이에요. 강한 추진력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특히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반대로 아쉬운 흐름입니다. 이제 14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을미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상대방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날이에요. 조금 일이 손쉽게 풀리는데, 특히 신약한 분들께는 더 좋은 흐름이고 유리합니다. 근데 신강한 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고요. 그다음 15일 금요일은 천간에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고 병신일이라서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무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날이고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어려워질 수 있는 날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16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주말이네요. 천간에 뜬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나 상품의 값어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나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 나가는 지출의 흐름도가 좀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불안정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안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한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7일 일요일은 무술일이고요. 천간지지에 모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보다 어리거나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거나 연륜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특히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신 경우 내 자식에게 실망을 할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하고 계신 일 자체가 지연이 될수 있고, 지체가 될수 있고, 이렇게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하신 경우에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강한 경우에는 다소 유리한 일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또 다음 정화일관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역시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중화사주는 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신약한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주 원곡에서 원래 8글자에서 여름 글자나 또는 봄 글자가 세력이 거의 없거나 나머지 글자들이 세력을 이루는 경우가 바로 신약한 경우예요. 토나 또는 가을 글자들 또는 겨울 글자들이 세력을 이루는 경우, 그로 인해서 신약을 더 신약하게 만드는 운이 왔을 때더 힘들어지는 경우고, 여름 글자나 아니면 봄 글자가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신강하다라고 해요. 신강한 경우에는 재성을 이루는 운이 혹은 관성을 이루는 운이 들어왔을 때 본인의 일간을 도와주는 운이 튼튼하고 운적인 세력이 본인의 일간 자체 튼튼하기 때문에 재나 관운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주간을 보시게 되면 정화의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돼요. 편재죠. 그래서 일을 막 많이 벌이는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무리하게 벌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책임을 질수 있으면 이것저것 해도 좋아요. 하지만 신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첫 번째 날짜인 월요일, 임진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평판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정화일관 분들은 오히려 이 정관이 정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토 속에 이 계수가 들어 있어서 칠살작용과 비슷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오히려 칠살작용과 비슷한 환경 때문에 좋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강한 경우에는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일 화요일은 계사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고, 또 신체적으로 무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 날이, 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날이고요. 신강한 정화분들께는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13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갑오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을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와서 좋은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이틀째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4일 목요일 을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실행을 하려고 해서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인해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일진의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다소 실망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15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병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의 에너지,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심하게 여유 있어 보이고, 본인 빼고 나보다 좀더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각적인 부분들이 실속이 없습니다. 자, 신약한 분들은 그래서 좋지 않은 일진 흐름이고요. 빈껍데기가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일진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 16일 정유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가까운 거리에 도와주는 사람이 실제로 귀인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생기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실망할 수 있는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을 줄수 있는, 도움이 들어오는 좋은 일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무술일은 천간지지에 모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능력 발휘를 이날 할 수가 있고요. 능력자라는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마지막 날이지만 좋은 흐름이다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다소 실망할 수 있는 일진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정화일관 분들의 운세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인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중화사주 같은 경우는 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신약한 경우, 그리고 신강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 신강하다는 뜻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름 글자와, 그리고 이 본인 일간에 해당하는 토의 세력이 강할 때를 신강이라고 보통 그러고요. 나머지 가을 글자, 또 겨울 글자, 혹은 제압을 하는 봄의 글자, 세력이 있을 때를 신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성이나 관성이 제대로 도움을 혜택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제 일간이 튼튼한 경우가 재성이나 관성의 운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주는 이 무토 입장에서 신금의, 즉, 상관의 에너지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바빠지시는 흐름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날, 10월 11일, 임진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조심성이 떨어지는 날이고요. 깜빡깜빡하거나 물건을 잘 분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잘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관에 해당하는 유나, 네, 또는 이 재성 중에서도 정제에 해당하는 자수가 있으면 좀더 좋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신강사주 같은 경우에는 반감이 좀 됩니다. 이제 12일 화요일은 개사일이고요. 정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급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본인에 대한 애착, 본인의 영역, 이런 이제 선이 이제 분명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서는 조금 더 좋은 일진이 되는 상황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요일은 갑오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실적이나 매출 증진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를 하고 또 신체적인 무리를 하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무토분들께는 좋은 하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호술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4일 목요일 을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겁재입니다. 네, 관성의 고지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기고 응원을 받거나 지지를 받을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처음 시작과는 달리 결과가 좋은, 왜냐하면 정화의 이 영향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서는 결과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이제 15일 금요일은 병신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제3자, 타인을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요. 당연하겠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토요일 16일 정유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사업자는 계약 성사로 잘 이어지지 않는 날이 될 것이고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은 학업 진도가 굉장히 진도 자체가 더디고 느려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신약한 사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지는 아니고요. 신강한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7일 일요일 무술일 보겠습니다. 천간지지 모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예, 보시는 바지 인성의 고지가 되죠. 그리고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이 무토가 임묘지에 놓이는 환경지 그 일진이 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즉 주변 사람들의 아주 게으르고 무책임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떠넘겨서 내가 그 자리를 대신 메꾸거나 그 일을 대신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와서 좋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 흐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토일간 분들의 전체적으로 바빠지는 일주일 동안의 한 주 운세 살펴보았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 운세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기토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신강으로 나눠서 또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이번 주 중에서는 기토일간이 만나는 천간 에너지가 바로 신금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약화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식신으로서의 이 에너지를 계속 영향을 받게 돼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아주 열심히 버는 굉장히 쉬는 시간이 없는 분주한 한 주가 될 예정인데요. 이 기토일간에게 첫 번째 들어온 날이 10월 11일 임진일 월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 됩니다. 아주 노련한 귀인이 들어와서 혹은 그러한 환경적인 기회가 들어와서 도움을 기토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기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조건이 붙는 것이 이 유금이나 아니면 자수가 원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진유 혹은 자진 이렇게 금수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아주 좋은 일진이 되겠습니다. 진유일 때는 식상화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자진 같은 경우는 재성 운동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진이지만 짧지만 좋은 일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강한 분들까지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해봤고, 이제 11부터 쭉 다시 또 보면, 계사일이 화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인 날이고, 외부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이 천간했던 편재라는 이 결과를 위해서 목표를 매섭게 이루어내고 밀어붙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날도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이 유금이나 아니면 축토가 없어야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 사유축으로 일진이지만 식상 운동을 하게 돼서 신약을 더 신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간힘을 더 이렇게 설계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나 축이 없어야 좋은 상황이거든요. 신약한 경우에는. 그럼 신강한 경우에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신강은 반대죠. 그리고 좋은 게 없겠죠. 그럼 13일 수요일은 갑오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죠. 맡겨진 일에서 또 맡겨진 분야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는 날입니다. 최고의 포지션을 유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신강한 분들께는 기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4일 목요일은 을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놓인 기토의 환경지가 되는 부분이고, 관성의 입고지가 되는 거죠. 이날 자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맡게 되시면 감정내색 없이 조용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비를 걸려는 사람이, 즉 시비수가 있다는 거죠. 시비를 걸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와서 좋은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이제 15일 금요일은 병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괴리감이 심한 날입니다. 사람도, 조직도, 그리고 일의 결과도 솔직하지 못한 날이에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좀 힘든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16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정요일이고, 정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내가 찾아 헤매게 되고, 내가 사람이 고픈 날이에요. 연락을 본인이 많이 하시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입니다. 이제 17일 무술일 보겠습니다. 천간지지 모두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죠. 주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인성의 고지가 되죠. 그래서 신중해집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불리한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기토분들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운세의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운세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이제 경금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이번 주간에 신금이 겁재로서 계속 영향을 일주일 동안 부릴 텐데, 아무래도 경쟁도 일어나고 대립관계라던가 또 다투는, 아무래도 경쟁하는 부분이니까요. 양금이 음금에 영향을 받게 돼서 예민해지고 좀더 귀찮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주간입니다. 그첫 번째 날로서 10월 11일 임진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전과는 좀더 다른 발전적인 일처리가 이날 이루어질 예정인데,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의 흐름이 있고, 또 이제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한 일진은 아닙니다. 계사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취직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할 일이 또 생기는, 새로 맡은 일이 생기는, 이런 환경이 이제 마련되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 유금이나 아니면 축토가 원곡에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나머지는 반감이 되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한 일진이 아닙니다. 이제 13일 수요일은 갑오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요.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돈 씀씀이, 즉 지출이 많아지는 날이고, 신중함이 떨어지고, 또 본인의 기분대로 판단을 하고 감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경금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14일 목요일은 을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이날은 다른 사람들과 타협이 잘 되지 않고 이 미토 자체의 환경지가 재고죠. 그래서 추진한 일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 아까 미토가 이 재고라고 그랬잖아요. 신강한 분들께는 이 재고의 역할 때문에 좀더 좋은 일진의 흐름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15일 금요일은 병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실수나 또 실언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날이에요. 완벽한 날이죠.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한 경금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이제 정유일을 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내가 소신있게 발언하기가 어렵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한 분들은 좋은 기회가 들어온 날이라고 할수 있고, 반면에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자, 이제 17일 일요일 무술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지지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훗날을 대비해서 본인의 계획을 실천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구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다사다난할 수 있는 한 주간의 경금일간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이제 신금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 중화일간 같은 경우 중화사주에는 중화라는 것은 이제 운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사주가 중화라고 판단되시면 스스로 잘 알아서 해왔던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운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거의 신약일 가능성이 있어요. 신강 같은 경우는 좀 주체적인 성향이 좀 많은 편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이번 주는 신금일간 입장에서 같은 비견인 신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물론 신금이 이제 하락을 하는 주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 관계에서 계속 이 분위기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날로 10월 11일 임진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식상의 고지가 되는 부분이죠.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신금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신금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일 화요일은 계사일인데, 정관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자식이나 아랫사람의 일로, 즉 부하 직원의 일로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 됩니다. 자, 신약한 신금에게는 조건이 있는데, 유금이나 축토가 있으면 이 금의 세력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일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감이 됩니다. 신강한 신금께는 그다지 좋은 일진 흐름은 아니에요. 이제 13일 수요일은 갑오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이죠. 식사 자리에서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재성은요, 식신은 밥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신의 생을 받는 식사 자체도 될 수가 있고, 내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일방적인 희생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다투는 운이 이날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넘어가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한 분들은 좀 운을 타신다 그러면 그 운을 벗어나기 좀 힘들 것이고 유리한 일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신강한 분들은 유리한 일진이기 때문에 설사 시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던하게 현명하게 대처해서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제 14일 목요일은 을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이제 재고가 되는 셈이죠. 이 미토 자리가. 그리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환경이 되고요. 직접 내가 나서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될수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이 신금분들께는 유리한 일지는 아니고요. 신강한 신금분들께는 미토가 재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유리한 일진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신일 금요일 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이고요. 아이디어의 성과가 아주 좋고, 또 이런 결과로 인한 긍정적인 칭찬을 조직이나 사업장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신금분들은 좋은 흐름이라고 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서는 유리한 일지는 아닙니다. 이제 16일 토요일은 정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이고요. 평소보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나,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일이 많고, 자잘한 일정들도 많아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좀더 유리한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일요일 무술일은요. 천간지지에 모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 술일 술토라는 이 환경지 자체가 관의 고지가 되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잘 해내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가요. 마무리가 안 돼요. 의욕만 넘쳐요. 그래서 허둥지둥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도움이 안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되게 좋고 나쁨으로 단순하게 무식하게 한번 분류를 해서 계속 이렇게 꾸역꾸역 일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 일진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이제 임수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중화사주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굳이 신강신약으로 또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시고 대부분은 신약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신강한 경우는 겨울 글자나 가을 글자가 세력을 이루거나 그 해당 계절에 태어나실 경우 그리고
나머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제압을 하는 흙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시거나 그 계절에 태어나신 경우에는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임수가 이 신금에 해당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결과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보람이 있는 주간으로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 날로서 11일, 10월 11일 임진일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인 날입니다. 본인과 주변인들의 계속된 정체된 상황이 이어지는 날이고요. 그래서 신약한 임수분들, 이분들은 이제 신약하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가을이나 겨울 글자가 세력을 이루지 못하거나 힘이 부족해서 신약해진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 유금이나 아니면 원국의 자수가 있는 경우에 이 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진유가 합이 돼서 이제 힘을 보태어주는 쪽으로 금웅동을 하게 되는 일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를 갖고 있는 경우, 자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진이 서로 합이 돼서 수웅동을 하게 돼서 부족한 이 일간에게 힘을 보태어주는 쪽으로 일진이 운동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나 자수를 가진 경우는 좀더 좋은 일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진은 아닙니다. 이제 10일 화요일 개사일을 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인 날이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조직에서 퇴사를 하거나 또는 기존에 하시던 장사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새 출발하시는 분들도 이날 분명 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신약한 임술관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임수분들 중에서는 재성, 화가 용신인 분들에게는 좋은 일진 흐름인데요. 조건이 달렸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 이 개사일이 들어왔을 때 사회 환경지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은 반드시 유금이나 축토가 없어야 좋아요. 유금이나 축토가 들어와 버리면 인성운동을 해버려요. 금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재성에 일간의 강한 힘을 빼는 운동작용을 못하고 오히려 신강한 사주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13일 수요일은 갑오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인 날이에요. 자식이나 나보다 연륜이 떨어지는 부하 직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니고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14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을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여기서 해야 되겠죠? 상관이 되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에너지입니다. 식상고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하고 계신 일의 매출이 상승되는 날이에요. 근데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특히 식상, 목이나 아니면 재성, 용신인 분들께는 좋은 흐름입니다. 이제 15일 금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사람들과 만나고 연락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건강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15일이. 그래서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이제 16일이죠. 토요일. 정유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인 날입니다. 투자를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또 돈을 쓰게 되는 지출도 늘어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분들께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강한 임수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이제 17일 일요일 무술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지지 모두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인 날입니다. 실수가 많아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냥 인정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재고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특히 재관이 용신인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임수분들의 전반적인 간단한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운세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적당적당하게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소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본인의 만세력에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개수일간이 맞으시고요. 신약신강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 중화사주라는 것은 세력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요. 보통은 신약이 좀 많으실 거예요. 신약하다는 것은 가을 글자나 겨울 글자,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없어서 거의 봄이나 여름 글자 혹은 제압을 하는 관성인 이 흙이 많은 경우가 신약입니다. 그 외에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겨울에 태어나신 경우, 지지의 세력을 이룬 경우, 이런 경우는 신강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른 말로 신왕하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개수는 지금 개수일간 입장에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의 영향을 이번 주간에 많이 받아요. 이런 경우는 구설수가 당연히 따르고요. 간혹 억울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어떤 억측이나 거짓 소문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날로서 10월 11일 임진일을 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양보도 해주고 또 의지를 하라고 손을 내밀어 줍니다. 즉 개수일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하루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약한 개수일간 분들은 조건이 있어요. 유금이나 아니면 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좋습니다. 유금인 경우에는 이 진일이 들어와서 진유합으로 인해서 인성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금이 수일간 개수에게 힘을 보태주고 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진합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약한 개수일간을 또 합으로서 도움을 주게 돼요. 겁재가 아니라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한 개수일간을 도와주는 쪽이라서 힘을 보태줍니다. 신약한 경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일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신강한 개수일간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질입니다. 이제 12일 화요일은 개사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태지 환경에 개수일간이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인이 내게 기대려고 하고 내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개수일간 분들께는 유금이나 아니면 축토가 있게 되면 원국에 사유축으로서 역시 또 금을 보태어주게 되기 때문에 일간에게 힘을 실어줘서 좋은 흐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신강사주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 아닙니다. 13일 수요일은 갑오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날이죠. 자식이 하던 일을 바꾸려 할수 있고요. 이 상관은 특히 자식, 남성분들 말고 여성분들 입장에서 식상관이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하는 일, 전공을 혹은 바꾸려고 할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내 아이디어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개수일간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개수일간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이제 14일 목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정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식상고에 해당이 되죠. 이 미라는 미토 환경지 자체가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일간이 놓인 날입니다. 외부의 일정을 거의 취소를 하시고 한 장소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셔야 되는 한 장소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개수일간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개수일간 분들께는 재관이 용신인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일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15일 금요일 병신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입니다.
사지 환경의 개수일간이 노인날입니다. 개수 환경지가 이제 사지죠. 음간의 활동이긴 하지만 활동 자체가 막힐 수 있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 인터넷 뱅킹 많이 하시죠. 이날 인터넷 뱅킹에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는 또 다른 기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가 있지만 신강한 개수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16일 토요일은 정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날입니다. 건강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은 날이에요. 신약한 개수일간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개수일간 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이제 17일 일요일은 무술일인데 정관지지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이 술토 환경 자체가 이제 재고의 환경이 되고 관고도 되죠. 재고 관고가 모두 되는 일진입니다. 재관고가 되죠. 그리고 쇠지에 놓이는 개수가 쇠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가족의 도움으로 어떤 고난이나 위험에 잠깐 빠졌었는데 가족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나는 위기에서 탈출하는 이제 하루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여러 일간들의 10가지 일간들의 이번 주간 운세 한번 살펴봤고요. 날카로운 신금의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간 운세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일간 운세 좀 뜸을 들였다가 곧 시작할 예정이에요. 10월달 끝나기 전에 차근차근 제가 그때 여름에 주역 운세 쭈루룩 올렸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비장의 운세 공개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